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거 다들 보셨죠? 윤석열은 무기 지원뿐 아니라 파병까지 열어두며 전쟁에 더욱 적극 발 담그고 싶어하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합니다. 미국 CIA 도청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지배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키우고 세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부응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설상 무기 지원은 없다며 부인하지만 이미 한국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천년 사병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발의 포탄, 기관총탄, 자주포 등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폴란드와 독일 등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건너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수십만 명이 희생됐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식량, 연료비 등 물가 인상을 심화시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을 희생양 삼아 러시아와 미국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패권 경쟁입니다. 윤석열이 미국 편에 서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상황을 더 끔찍하고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도 더욱 키울 것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이 되어 세이즈 외교를 하겠다고 합니다. 군수산업을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치켜세우며 피가 뚝뚝 떨어지는 끔찍한 전쟁 도름을 애써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합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국익을 말합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내동댕이 친 것이 국익입니까? 한미의 군사동맹 강화로 한반도 긴장과 불안정을 키우는 것이 국익입니까? 과거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 눈에서 또다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전쟁 불안을 키우며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국익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윤석열은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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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주 69시간제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 포장했지만 정작 청년층 다수는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20, 30대 지지율은 10%대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취업난, 열악한 일자리, 주거 문제, 물가 폭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은 전쟁 위협까지 키우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 세금 깎아주면서 군사비로도 수십조 원 펑펑 쓰면서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런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보는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외치고 단호하게 싸웁시다. 윤석열은 돼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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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나라!